충남 교육을 이끌어가는 교사들은 생각하고 또 생각합니다. 연구하고 또 연구도 합니다. 늘 학생들을 위해 공부하고 또 공부하는 충남의 교사들. 하지만 선생님, 아직도 혼자 하시나요? 혼자서만 끙끙 앓고 연구하는 건 이제 굿바이! 100% 실전 교육이 기다린다. 특수분야 교원 직무연수를 통해 더욱 발전된 교육 지도를 꿈꾸는 열정 넘치는 현장으로 지금 출발합니다. 충남의 선생님들이 알찬 겨울방학을 보내고 있으시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찾아간 곳. 교육관 안에서는 알록달록 고운 색으로 그림을 그리는 분들이 가득한데요. 분명 교원 연수라고 들었는데 왜 다들 그림만 그리고 있으신 걸까요? 대체 뭘 하고 있으신 건지 조금 더 지켜보려던 찰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선생님, 네. 아니, 안에서 열심히 공부한다고 하셨는데 색칠만 하고 계시던데요? 아, 지금은 만다라 미술치료 수업을 받고 계시는 겁니다. 조금은 특별한 수업인 것 같기는 한데요. 어떤 수업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저희 원에서는 음악, 미술, 무용 등 예술 분야 교원 전문성 신장과 교수학습 역량 강화를 통해서 학생들의 배움과 성장 그리고 행복을 위해서 교원 연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감정을 다스리는 만다라 미술. 이 수업은요, 자신을 되돌아볼 수도 있고요. 또 굳게 닫힌 마음의 문을 풀어줄 수 있는 미술 심리치료 수업 중에 하나라고 하는데요. 사실 요즘 교육 분야에 있어서 심리치료 분야가 많은 관심을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 선생님들 단순하게 그림을 그리는 것을 넘어서 학생들에게 더욱 알찬 배움을 전하기 위해 열중에 열중을 하는 모습입니다. 선생님, 오늘 수업을 들으시면서 선생님께서도 느끼시는 것도 있고 또 배워가는 것들도 좀 있으실 것 같아요. 아이들을 이해하고 그런 뒤 아이들을 교육해서 좀 더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데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표현 활동 중심 무용 지도법. 일단 표현이라고 하니까 이런 거. 무용? 궁금하시죠? 네. 저 따라오세요. 알겠습니다. 또 다른 강의실에서는 화려한 우리의 전통 무용, 부채춤 수업이 한창인데요. 평소 아이들을 지도하면서 공부하고 익혀왔던 이론에 더욱 알찬 실기 수업이 더해지니 교육의 질이 한층 업그레이드 되는 시간입니다. 사실 미술, 무용, 음악 같은 특수교육 분야는 이렇게 맞춤형 실기 수업으로 진행될 때 교육 현장에서 더욱 빛이 나겠죠.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눕는다고 했나요? 고운 선이 제대로 살아있는 저, 충남교육 전문 리포터답지 않은가요? 선생님, 저도 이렇게 같이 선생님들과 춤을 추니까요. 네. 몸도 좀 풀리는 것 같고요. 건강해지는 것 같은데 선생님들께서도 같이 많은 분들과 함께 하시니까 조금은 더 특별할 것 같아요. 이렇게 여러 학교 선생님들이 만나서 또 움직이면서 교류하는 경우가 많이 없거든요. 그런 기회를 가지게 된 것도 좋고 또 이런 프로그램이 학교 현장에서 아이들에게 많이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일석이조의 효과를 가진 그런 프로그램인 것 같습니다. 좋아요. 오늘 배운 만큼 즐거웠던 거를 부채로 한번 표현을 좀 해볼 수 있을까요? 시작! 네. 마지막으로 찾은 곳은 바로 음악 수업 현장. 쿵쿵 따따 쿵 따따 신명나는 장단을 연주하는데요. 다양한 악기를 만나며 보다 다양한 연주법을 아이들에게 전하겠다는 일념으로 선생님들의 눈빛이 초롱초롱 빛나는 현장입니다. 선생님들의 분위기 그냥 보기만 해도 후끈후끈한데 배움의 이 분위기도 좀 어떤지 궁금해요. 굉장히 열정적이시고요. 처음에 좀 어려워하시면 어떡하나 되게 좀 걱정을 많이 했는데 굉장히 잘 받아들이시고 네, 너무 잘하세요, 다들. 네. 혹시나 선생님들 열정이 없으면 어쩌지 했던 마음이 이곳에 오니 정말 한 방에 사라지고요. 대신 열정 포텐 넘치는 우리 선생님들의 모습에서 행복한 충남 교육의 밝은 내일이 느껴졌습니다. 이번 연수를 통해 갈고 닦은 실력들이 이제 곧 교육 현장에서 발휘될 수 있겠죠? 저희들이 전혀 이렇게 맛보지 못했던 난타 이런 연수를 통해서 학생들에게도 리듬감을 길러주고 같이 스트레스도 풀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 같아서 정말 즐겁게 참여하고 있어요. 에너지 빵빵 얻어갈 수 있어요.
우리 충남 학생들의 예술 교육을 위해 새로운 도전에 도전을 아끼지 않고 있는 충남의 선생님들. 행복한 학교 학생 중심의 충남 교육은 선생님들의 끊임없는 노력으로 오늘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방학에도 열심히 공부하는 충남의 모든 선생님들 파이팅!